1편 낮 버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밤의 문을 마녀였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밑에 원형 바구니는 똑같아요. 문과 창문 컬러만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1편에서 꽃이 장식이 되어 있었다면 2편에서는 좀 더 심플하게 이렇게 거미줄만 표현을 해줬습니다. 모양과 뜨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1편을 보시고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단 포인트는 요겁니다. 창문 안에 유리 색깔인데요. 낮에는 바깥이 훤하니까 안쪽에 안 보이게 어두운 색으로 만들어줬고 밤에는 안쪽에서 불을 켠 것처럼 이렇게 진노랑색으로 유리창을 표현해줬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만 주시고 나머지 컬러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세요. 모자 모양을 갖고 있는 이 뚜껑의 경우는 1편에서는 나선형으로 진행을 했어요. 메뚜기없이 계속 뱅글뱅글 떴었죠. 2편에서는 제가 이렇게 띠를 하나 만들어주느라고 모두 빼뜨기를 해서 편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같아요. 프릴 만들고 안에 원형해서 솜 넣어서 이렇게 뚜껑을 만들었거든요. 빼뜨기가 있는 원형이라서 초보이신 분들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서 모자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만들고 거미줄 표현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호박하고 빗자루 만드는 것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마녀하우스, 호박, 빗자루, 그리고 제가 캐스퍼 올려드린 거 꼬마 유령 하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세트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모자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게 지금 검정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컬러를 체인지해서 주황색으로 뜨고 띠를 블랙으로 넣어줄게요. 자, 1편에서 뚜껑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쪽에 이렇게 원형이 있습니다. 이 원형은 아래쪽 집에 둥근 바구니 밑바닥 있죠? 요거하고 똑같아요. 밑바닥을 뜨면서 모자의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모자 컬러하고 같은 색으로 원형 하나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꼬리줄은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여유롭게 남겨서 커트하시고 요거로 먼저 떠주세요. 이 윗부분에 모자를 뜨고 프릴을 뜨고 나면 조금 지쳐요. 프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거를 원형을 먼저 하나를 딱 떠놓고 시작하시면 여기에서 바로 연결만 해주면 되니까 우렁각시가 와서 딱 만들어 놓고 간 것처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할 때는 이 꼬리줄을 넉넉하게 넘겨줍니다. 나중에 요 모자를 이렇게 꼬부려줄 때 쓸 수 있는 그런 길이만큼 남겨서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매직링을 잡아서 시작할게요. 자, 사슬 하나 잡아주고 매직링 안으로 짧은 뜨기 5개, 꼬리줄 쭉 당겨서 원을 오므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째 빼뜨기. 자, 기둥코 하나 올리고 시작할게요. 자, 옆으로 이동하면서 짧은 뜨기를 한 개씩 떠주세요. 세 개, 네 개. 네 개를 뜨면 얘네들이 오므라들 거예요. 꼬리줄 당겨주고, 자, 얘네들을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코가 보이도록. 네 개 떴죠? 자, 한 개를 더 뜨면 평단 한 단을 뜬 거예요. 자, 첫 코 자리를 찾아야죠. 고리에 걸려있는 사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요 꼬리줄은 이렇게 바깥으로 빼놓고 다섯 번째. 지금부터는 빼뜨기 코를 최대한 작게 쭉쭉 당겨서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기둥코 하나.
다시 짧은뜨기 한 개씩 다섯 코를 뜹니다. 여기서부터 또 카운팅해서 다섯 번째 빼뜨기 빼뜨기 코 줄여주고 기둥코 하나 코가 다섯 개밖에 없어서 조금 벅차실 거예요. 그래도 요 단만 넘어가면 늘려뜨기 해줄 거니까 힘내서 다섯 코 이동합니다. 다섯 번째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빼뜨기 코 줄여주고 기둥코 하나 이제 늘려뜨기 들어갈게요. 기둥코 올린 자리부터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네 번째 코에는 늘려뜨기 다섯 번째는 짧은뜨기 하나 그럼 두 군데서 늘려줬기 때문에 일곱 코예요. 자, 거꾸로 세워서 일곱 번째 코에 빼뜨기 빼뜨기 코 줄여주고 기둥코 하나 기둥코 올린 자리부터 짧은뜨기 한 개씩 평단 두 단을 떠줄게요. 옆으로 일곱 코 이동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거꾸로 세면은 여기가 일곱 번째 코예요. 여기가 그 옆에 비스듬하게 있는 애가 기둥코 그리고 이렇게 가로질러 있는 애가 빼뜨기 코예요. 첫 코 옆에는 이렇게 코가 두 개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누워있고 밑에 있고 첫 코에 빼뜨기해서 또 빼뜨기 코 쫙 줄여주고 기둥 하나 올려서 평단 한 단을 더 뜹니다. 코에 빼뜨기 하고 기둥코 하나 이제 여기서 한 개 뜨고 늘려뜨고 평단 두 단 이렇게 떴죠. 요게 한 세트예요. 세 단이 요거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총 여섯 단을 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한 개 뜨고 늘려뜨고 한 단 평단 두 단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개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뒤쪽에서 숫자를 세는 게 어려워요. 자, 기둥코 올린 요 자리 짧은뜨기 하나를 딱 터주면 여기가 첫코 자리예요. 이렇게 단수링이 있으신 분들은 단수링 사용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짜투리실을 하나 끼워 놓으세요. 자, 늘려뜨는 단이니까 짧은뜨기 하나 떴고 그 다음 코는 늘려뜨기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짧은뜨기 하나 뜨고 늘려뜨기 하나 뜨고 쭉 끝까지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코가 남았는데 지금 늘려뜨기를 해버렸죠. 끝에가 꼭 늘려뜨기로 안 끝나요. 이럴 때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요 빼뜨기 자리가 그냥 짧은뜨기를 뜨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빼뜨기 코 작게 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 코 표시한 데까지 왔죠. 자, 이렇게 그래서 빼뜨기 빼뜨기 코는 작게 내가 실수로 여기다가 짧은뜨기 뜨지 않게 아주 작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처음 짧은뜨기를 뜨고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구분하기 힘드시면 지금 여기 늘려뜨기를 했죠. 그러면은 총 10코예요. 한 개를 떴으니까 아홉 개를 더 이동하시면 돼요. 쭉 오시면 여기가 10개 첫 코에 빼뜨기 여기가 평단이니까 평단 한 단 그리고 평단 한 단을 더 그리고 그 다음 단에는 또 똑같이 한 개 뜨고 늘려뜨는 단계예요. 그렇게 늘려뜨면 15코가 됩니다.
평단 두 단을 또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늘려뜨는 구간에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라고 했으니까 총 하나, 둘, 셋, 세 세트 뜨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단을 올렸거든요. 체킹을 해볼게요. 매진링 잡았고 평단 세 단, 늘려뜨기 평단 두 단, 이렇게 세 단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자, 기둥코 하나 올려서 이제 또 늘려뜨기 해줄게요. 자, 아까는 한 개 뜨고 늘려뜨었다면 이번에는 짧은 뜨기를 두 개 뜨고 세 번째 코에서 늘려뜨기. 짧은 뜨기 한 개씩 두 코, 세 번째 코에 늘려뜨기 쭉 반복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려뜨기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짧은 뜨기로 나머지 이동하시면 됩니다. 쭉 끝까지 이동해서 빼뜨기 하고 기둥코 하나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20코가 돼요. 자, 그리고 평단을 뜰 건데 여기서는 두 단을 뜯죠. 여기서부터는 한 단만 뜰 거예요. 늘려뜨기 해주고 평단 한 단. 그리고 그 다음 올라가서 또 두 개 뜨고 늘려뜨기 평단 한 단. 이렇게까지 네 단 진행을 해보세요. 지금은 20코, 그 다음 늘려뜨면 26코예요. 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가 세 단 뜬 한 세트씩 세 세트. 지금은 두 단이 한 세트인 지금 두 세트 네 단을 뜬 상태죠. 지금처럼 뜨는 거는 총 네 세트 여덟 단이 들어가는데 지금 두 세트 떴고 세 세트 뜰 차례인데 여기서 컬러를 체인지를 해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짧은뜨기 한 코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미완성으로 놓고 컬러를 바꿔줄게요. 바꿔줄 색으로 짧은뜨기 완성을 하고 첫 코에 빼뜨기 기둥코 하나 늘어졌으면 실을 좀 당겨주고 주황색은 이따가 또 쓸 거니까 자르시면 안 돼요. 자, 바꿔준 컬러로 지금 떴던 같은 패턴대로 짧은뜨기 두 개 늘려뜨기 하나 이렇게 늘려뜨기 한 단, 평단 한 단, 두 단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늘려뜨기 하고 평단 한 단 여기까지가 34코입니다. 자, 마지막 짧은뜨기 자리에서 다시 미완성으로 놓고 원래 뜨던 색깔로 짧은뜨기 완성. 첫 코에 빼뜨기 기둥코 하나. 자, 검정색은 다 썼어요. 잘라주시고 자, 요거는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제 원래 색으로 바꿔서 또 같은 패턴대로 짧은뜨기 두 개 늘려뜨기 하나 이 패턴대로 한 단 쭉 뜨시고 또 평단 한 단 이렇게 떠주세요. 여기까지 뜨면 45코가 됩니다. 두 단 올려주세요. 여기가 45번째 코입니다. 이제 늘려뜨기 한 단하고 평단 한 단만 뜨면 뜨는 거 다 끝났어요. 두 개 뜨고 늘려뜨는 게 하나, 둘, 셋, 네 세트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뜨면 45코가 됩니다. 요번에 늘려뜨기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원형뜨기가 코가 49개예요. 그래서 다 뜨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이 코를 49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45개니까 이렇게 네 군데에서 늘려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바짝 붙여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등분을 나누세요. 그리고 44코나 46코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숫자만큼 등분을 해서 늘려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49코 만들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평단 쭉 평단 한 단 떠서 그 다음 풀이를 들어갈게요. 두 단 더 올려주세요. 자, 다 왔습니다. 49번째 짧은뜨기 빼뜨기, 기둥코, 첫 코. 기둥코 하나 올려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고 실 감아서 두 번째 코에는
한개기 뜨기를 5개 뜯어주세요. 세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네 번째는 한개기 뜨기 5개. 다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쭉 반복하시면 이렇게 프릴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쭉 한 바퀴 둘러주세요. 여기 한개기 뜨기 5개 뜨고 나면 그 옆자리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밀어가면서 꼭 보고서 쭉 프릴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삥 돌아서 프릴을 다 떴습니다. 처음 레이스 만들었던 자리에 빗뜨기 하나 해주세요. 요거는 정리할 만큼만 자르시면 됩니다. 자, 돗바늘 연결을 해서 여기 옆으로 이동해서 쭉 당겨서 빗대기 코 안 보이게 해주고, 자, 뒤쪽에서 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쭉 이동해서 자,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쪽 편에 모자 꼭대기에 또 꼬리줄 있죠? 여기도 돗바늘을 연결합니다. 자, 모자를 꼬드려줄게요. 자, 실이 있는 이 방향에서 이렇게 한 단씩 돗바늘이 이동을 합니다. 자, 쭉 당기면 얘가 이렇게 꼬부라들어요. 자, 모양이 됐으면 이렇게 해서 몇 코 이동하고 실 잘랐어요. 안쪽에 솜을 넣어줄게요. 자, 여기에 원형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닫아주는 거니까 솜이 너무 오버되지 않도록 요 정도 넣어주고, 이렇게 꼬매서 이만큼 이동하고 여기서 다시 솜을 추가하시면 돼요. 자, 돗바늘을 연결을 해서 여기서 한 코, 그리고 지금 한개기 뜨기를 막 많이 떴기 때문에 얘네가 조금 넓어져 있거든요. 자, 여기 짧은 뜨기 떴던 자리 한 코. 자, 뒤에서 돌아올 때는 여기 한개기 뜨기 많이 떴던 그쪽에 한 코하고 여기는 그 옆에 코. 제가 프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형이 코는 같은데 더 많이 넓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오므려서 코마다 이동해서 꾸며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솜을 조금만 더 넣어주고 그리고 마저 꿰매줄게요. 자, 지금 꿰매고 있는 원형이 너무 배가 부르지 않도록 예쁘게 넣어주세요. 나머지도 이동해서 꿰매줄게요. 요거는 여기서 몇 코 이동하고 실 컷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검정색 마카롱 실을 준비해서 실을 좀 풀러줄게요. 얘가 총 5겹이죠? 일단 두 겹을 먼저 풀어주시고 나머지 세 겹이 남았죠? 요거는
한 겹씩 풀어주세요. 실에 쭉 풀러서 두 겹으로 풀러진 실에 돗바늘을 연결합니다. 자, 요거는 두 겹이에요. 이 거미줄은 살짝 모퉁이가 예뻐요. 창문 모퉁이나 현관문 모퉁이에 만들어주시는 게 예쁩니다. 매듭을 지어주셔도 되고, 뒤쪽에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자, 거미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두꺼운 실로 한 이쯤에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다면 다시 중심으로 들어가서 기본 골조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기본 골조를 만들어줍니다. 매듭 지어서 실 잘라주세요. 자, 이번에는 한 겹짜리 안쪽으로 매듭 하나 만들어주고 요 사이를 불규칙하게 이런 식으로 다 실이 지나가면 돼요. 이게 두꺼운 골조를 만들어준 거고 이 안쪽으로 얇은 실로 이렇게 사다리처럼 실이 이렇게 다 통과를 하면 돼요. 이건 너무 규칙에 맞춰서 딱딱 간격을 맞추면 안 예쁘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두 겹도 들어가고 한 겹도 들어가고 넓고 좁고 이렇게 쭉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다가 짧은뜨기 자리가 되게 애매한 자리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 골조를 잡아놓은 실이 두 겹이죠. 이렇게 두 겹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모양을 이어가시면 돼요. 대신 너무 많이 당기면 안 되겠죠. 좀 자리가 애매하다 그러면은 두 줄 사이로 바늘이 통과하면 됩니다. 완성이 됐으면 안쪽에서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빗자루를 만들어 볼게요. 마카롱 실을 쓰면 이렇게 부시시한 빗자루가 되고요. 저는 이거 램스로 썼거든요. 그럼 살짝 이렇게 단정한 빗자루가 됩니다. 네, 둘 다 예뻐요. 이렇게 나플라플한 것도 괜찮고 단정한 것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실을 준비해주세요. 자, 요거는 산정용 꽂이입니다. 요거를 반을 잘랐어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너무 뾰족하게 잘라졌으면 그것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준비한 실을 손가락 두 마디 여기에서 20번 정도 감아줄게요. 이쪽을 한 번만 자릅니다. 중간에 묶어줘야 되니까 적당하게 너무 짧으면 묶기 힘드니까 조금 여유롭게 자르세요. 양면 테이프 준비합니다. 네, 끝쪽에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놓고 묶어줄게요. 이 실을 절반 조금 밑으로 해서 한번 묶어주고
요 밑에서 한 번 더 묶어줄게요. 자, 위쪽에 긴 실은 아래로 늘어뜨려 줍니다. 안쪽에 묶여 있는 게 안 보이게 실을 늘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 위쪽에서 한 번 더 묶어줍니다. 자, 묶었던 이 실은 돗바늘 연결해서 안쪽으로 넣으셔도 되고, 코바늘을 이 묶어놓은 실 뒤쪽으로 해서 지금 이 끈을 밑으로 빼서 얘네들하고 합쳐주셔도 돼요. 요거는 길이를 정해서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빗자루는 완성이 됐습니다. 테이프를 붙여놔서 안 움직여요. 네, 이번에는 호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아주 쉬워요. 매직링을 잡아줍니다. 자, 매직링 안으로 짜맨뜨기 6개. 마커 하나 표시해주고 나선형으로 진행을 할게요. 6코 모두 늘려뜨기 해줍니다. 마커 위치 바꿔서 짧은뜨기 하나, 늘려뜨기 하나, 마커 있는 위치까지 쭉 반복했어요. 마커 자리 바꿔주고 늘려뜨기 한 단 더 뜰게요. 짧은뜨기 한 개씩 뜯고, 세 번째는 늘려뜨기. 마커 있는 데까지 쭉 반복하시면 돼요. 네, 이번 단부터는 평단을 뜰게요. 각 코에 짧은뜨기 한 개씩 쭉 뜨시면 됩니다. 총 6단 떠주시면 돼요. 네, 평단 6단을 떴습니다. 줄여뜨기 들어갈게요. 짧은뜨기 한 개씩 뜯고, 줄여뜨기 쭉 반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커 다시 바꿔주고 또 줄여뜨기 한 단 더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줄여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솜을 넣어줄게요. 솜을 너무 빵빵하게 넣으시면
나중에 모양 잡을 때 힘들어요. 적당하게 넣어주세요. 제가 바꿔, 자리 바꿔주고 이제 모두 줄여뜨기 들어갈게요. 줄여뜨기 6개 끝나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하나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6등분을 해서 실로 감아서 당겨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줄 거니까 실을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서 실을 커트합니다. 자, 돗바늘에 연결합니다. 바깥에 있는 사슬만 모두 안쪽으로 실을 이동할게요. 이렇게 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실을 당겨주세요. 자, 중심으로 들어가서 반대쪽 중심으로 바늘이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있는 힘껏 꽉꽉 당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감아서 다시 중심으로 들어갈게요. 반대편 중심으로 또 나옵니다. 여기 실이 걸려있죠? 세게 당겨주세요. 실이 풀리지 않게 꽉 당기면서 자, 반대편으로 또 감아줄게요. 중심으로 들어가서 다시 반대쪽 중심으로 나오면서 또 실을 꽉 당겨줍니다. 이렇게 잡아줬으니까 이제 살짝 사선으로 6등분이니까 꽉 당기면서 자, 실을 감아서 다시 중심으로 들어가서 반대편 중심으로 저기도 꽉 당겨서 충분히 당겨서 볼록볼록하게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이쪽 편도 두 군데 더 감아서 당겨줍니다. 자, 모자라는 것 같다 하면 한 번 더 감아서 모양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자, 모양이 잡혔으면 자, 여기 중심 있죠? 바로 옆 코로 이동해서 한번 쫙 당겨주고 이제 옆에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코 모양대로 한 두 코 정도 이동하고 실을 잘라줍니다. 자, 꼭지를 만들어줄게요. 매직링 잡아서 매직링 안으로 짧은뜨기를 6개 떠주세요. 꼬리줄 당겨서 오므려줍니다. 거꾸로 세워서 6번째 첫 코에 빼뜨기. 이거는 연결해야 되니까 조금 여유롭게 잘라주세요. 자, 다시 실을 잡아서 매듭 지어서 사슬 4개 떠줍니다. 두 번째 사슬부터 빼뜨기로 이동을 해주세요. 총 3개예요.
세계. 자, 아까 만들어 놓은 매진딩 있죠? 여기 중심. 뒤로 돌려서 중심 안으로 코바늘을 넣어서, 자, 요거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실이 두 줄인데, 두 줄을 다 안쪽으로 끌고 옵니다. 바늘을 넣어서, 또 꼬리줄 또 하나 있죠? 자, 얘도 안쪽으로. 이렇게 두 줄을 다 안쪽으로 끼워줍니다. 자, 긴 꼬리줄 말고 총 꼬리줄이 세 개예요. 번갈아 가면서 얘네들을 묶어주세요. 자, 긴 쪽에다가 톱바늘 연결합니다. 지금 아까 빼뜨기하고 실이 위쪽에 있으니까 빼뜨기한 왼쪽 코로 톱바늘 이동해서 꼬리줄을 뒤쪽으로 빼주세요. 이거를 가운데다가 딱 놓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바늘이 한번 멀리 이동했다가 그 다음 코로 이동해서 한 코 꼬매주고 그 옆코로 이동해서 또 멀리 이동했다가 그 옆으로 또 이동해서 꼬매줍니다. 이렇게 쭉 꼬매주시면 돼요. 연결이 다 됐으면 이쪽으로 빼서 매듭 하나 지어줍니다. 그런 대로 다시 나가서 매듭 안으로 둘을 보내주고 여기서 실 자릅니다. 자를 때는 실을 살짝 당겨서 이렇게 실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호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짜 마녀 하우스를 만들어봤고 또 호박도 만들어봤고 빗자루도 만들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